자, 시작하겠습니다. 5강 9번 들어갑니다. 독해연습. The obvious problems being caused by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ignored by academics. 자, 그로스까지가 주어 부분이겠죠. 오케이? 주어 그로스까지가. 명백한 문제들이야. 경제 성장에 의해서 초래되어지고 있는 명백한 문제들은 지금 being caused 이렇게 나오면 진행형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being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야. 그러니까 그냥 과거 분사로 수식할 때하고 being이 사이에 낄 때 차이는 진행형이냐 아니냐의 문제야. 진행형이냐 아니냐.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problems caused 하면 초래된 문제 이렇게 해석하지. 근데 being caused가 되면 현재 초래되고 있는 중인 문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해석이 이해가 돼? 경제 성장에 의해서 현재 초래되고 있는 명백한 문제들에 have not been ignored by academics, 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지지 않았어. 자, 학자들이 신경 썼다는 얘기야. academics는 학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They are 이게 이 요즘은 이게 현대어에 와가지고 특징 중에 하나인데 ICS로 끝나는 게 학문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학자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ICS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They were noticed 그들이 좀 noticed 되어졌어 by some in economics profession who then attempted to incorporate these concerns into their discipline.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뭘 가르쳐요? 아카데믹스. 이 정신 안 차려요 지금 이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프로블럼즈를 가르치지, 그치? 그 문제들이 주목되어졌어. some 다음에 생략된 게 뭐냐면 그게 아카데믹스가 생략된 거지. some 뒤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in economics profession 경제학 분야에서 경제학 전문 분야에서 who 그 학자들이 여기서 관계동사 who는 some을 가리키는 거야. 오케이. some academics를 가리키는 거야. 그 학자들의 then 그리고 나서 attempted 시도했지 to incorporate. incorporate는 결합시키다, 통합시키다지. these concerns 이러한 관심들을 그들의 discipline 속에 통합시키기를 그리고 나서 시도했어. 여기서 discipline은 뭘 나타낼까? 당연히 학문의 분야를 나타내겠지. 교과목이나 학문의 분야. 자신들의 분야 속에 이 문제들을 결합시키려고 시도하게 됐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빨리 와서. 앉을까요? 자, A가 맨 앞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절대 못 가요. 아, 지금 나대지 좀 마. 아, 개 나대. 아우, 진짜 머리는 조선시대 헤어스타일하고 와가지고. 자, 먹고 뭔가 먹고 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다고 이 새끼야. 디스가 문제지, 그죠? 이것이 카테고리 에러라고 생각한다. 에러라고 생각한다.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B는요? 돼요? 안 돼요? 이것이 그렇다? 환경 경제학의 발전으로 돼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주제에 접근해 과학적 이상하죠. 그죠? 예, 이상해요. 자, 넌 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냐? 근데 이 새끼 미치겠네, 김영호. 뭐야, 이거 엉망이네, 이게. 맨날 뻘짓거리를 해야 되네. 뭐가 괜찮아? 쌤이 가르쳤어요. 뭐가 괜찮냐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나한테 내 잘못이란 얘기지? 에이, 이 같은 새끼야. 내 잘못이래잖아. 네가 병신짓을 하는 게. 아니 이게 왜 이게 이거를 읽어보면 되는데 자 아 진짜 시작부터 B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s. 이것이 이끌어서
환경 경제학의 발전으로 그리고 and also 또한 뭐의 발 뭐의 발전이냐? The related study of natural resource economics 자연 자원 경제학에 대한 관련된 연구의 발전으로 이끌었어. Conventional economics 전통적 경제학은 considered 고려해 environmental impact 환경적 영향이 to be externality 외부 요인 외적인 것 외적인 것 즉 콤마는 동격이라고 봐야지 거기 있는 콤마를 동격으로 봐야 돼 즉 something outside its concern 그것의 걱정 관심사 밖에 있는 외부의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 오케이 외적인 것으로 전통 경제학은 그랬다고 환경 무력 무슨 상관이야 경제하고 environmental economist 환경 경제학자들이 what keen to bring these negative impacts back within the discipline 자 keen은요 keen의 뜻이 뭐죠 열성적인 이거의 뜻이라고 봐야죠 keen을 이거의 뜻이야 자 환경 경제학자들의 열성적이었어 to bring these negative impacts back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을 다시 가져오는데 within the discipline 그 분야 이내로 즉 자신들의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 이내로 가져오는데 열성적이었어 오케이 그건 우리 거 아닌 게 아니야 우리 거야 이러면서 오케이 다시 갖고 온 거야 자 B 다음에요 A예요 C예요 C요 A는 안 되죠 그죠 그죠 A는 안 되죠 그럼 너는 완전히 세 개가 다 틀린 거야 영호야 너 안 푹 찍은 거지 그냥 아니 나 이거 나는 배우고 싶어서 네 사고의 흐름을 배워서 가르친 데 써먹어야지 어떻게 그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자 지금 A가 안 되죠 그쵸 왜 안 되냐면 consider this 때문에 안 돼요 오케이 this 가리키는 게 여전히 없어요 지금 this란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다 풀리고 있는데 그럼 답은 B, C, A로 가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나 자 C로 갑니다. They still approach 그들은 여전히 접근해 the subject 그 주제에 in a scientific and measurement based way 과학적인 그리고 측정에 기반이 두어진 자 두 개의 형용사 way를 꾸미죠. 오케이.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이 두어진 방식으로 그 주제에 접근한다. 예를 들어서 using shadow pricing, shadow 가격. 자, 숨어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밑에 잠재 가격이라고 나오는데 그림자 가격이야. 숨어 있는 가격이지. 툼을 사용하면서 to measure 측정하려고 how much people were concerned about noise pollution and or the loss of habitat.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걱정하는지 소음 공해나 그 서식지 상실에 대해서 오케이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shadow pricing 즉 숨은 가격 잠재 가격을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과학적 접근법 경제학적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however를 쓴 이유는 이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에서 제외시켰던 분야를 경제학으로 끌어들이지 그러면 기존 경제학과 다른 거지 그지 근데 연구의 방법은 기존 경제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접근한다는 거야. 주제에 대한 접근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however라는 연결 부사를 사용한 거야. 오케이? 그러나라는 부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왜 however가 나왔는지를 얘기를 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cientific and measurement based way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되냐? conventional way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는 새로운 주제를 끌어왔는데 기존의 것이 사용하지 않던 주제를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의 방식은 컨벤셔널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 돼? 이 틈이 사실은 대충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따지면 좀 생각을 해야 돼. 왜 하우에버가 나왔는지. 왜냐면 이 부분을 문장 삽입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 부분이 문장 삽입이 출제가 됐을 때 하우에버의 연결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야. 자, 계속 갑니다. 다시 말해서 The way in which economics traditionally marginalizes or ignores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까지 끊어. 방식이야. 그 방식 속에서 경제학의 자 traditionally가 나온 이유가 알겠지? 아까 conventional을 그대로 갖다 그랬잖아. 알겠지? conventional이나 traditional이랑 똑같잖아. 오케이? 이해돼? 전통적으로 마지널라이즈 주변으로 밀어내다지, 그치? 소외시키다, 밀어내다. 소외시키거나 무시했던 어떤 것을 무시하는 방식이야. 가격으로 측정되어질 수 없는,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오케이?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주변으로 밀어내거나 무시하는 그 방식이 What is still adhered to? Adhered to. 여전히 고수되어졌어. 오케이? Adhered to는 뭐뭐에 고수하다지? 여전히 고수되어졌어. 오케이? 그러나 the response, 그 반응은 응답은 was to attempt to 시도하는 거야. Evaluate, 평가하려고 in some way, 괄호로 묶어야죠. 어떤 방식에서는 aspect of life, 어떤 방식으로든 삶의 측면들을 경제학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선생님이 앞에 설명한 거를 지금 앞에 in other words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들었으면 요 문장이 이해가 바로 될 거야. 알겠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전에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를 설명하는. 그 같은 말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왜 하우에버가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in other words라는 연결부사는 B의 마지막 문장과 C의 however 다음 문장 있지? 그 두 문장을 합친 거야. 그림이 보이냐? 잘 봐. 이렇게 합친 거라고. 노란색으로 해야지 표시를. Environmental Economist서부터 아이씨 노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Environmental Economist로부터 어디까지? In other words까지 In other words 앞에까지 이제 이 부분 두 문장을 In other words 뒤에 보면은 한 문장으로 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뭐가 똑같이 but이 나오지. 여기는 however 대신에 but이 등장하지? 보이지? 예, 그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잘 봐. 이 내용이 내용이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쉽게. 그러니까 니네가 처음에 그냥 피상적으로 다 고를 때 보던 내용과 틈틈이 보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EBS를 공부한다 그럴 때 니네가 이거를 읽고 안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화 시켜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에서 추가로 나옵니다. Green economists, 친환경 경제학자들은 would consider 고려의 this, 이것이 to be category error, 범주 실수다.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워졌어. 오케이? 범주 실수다. In other words, 다시 연결서 나왔어. 다시 말해서, they believe, 그들은 믿어. 뭐라고 믿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accept, 받아들이는 게. Some aspects of life, 삶의 어떤 측면들이 have social and spiritual worth, 사회적, 정신적 가치가 있어. That simply cannot be measured, 측정될 수 없는.
측정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가진다.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좀 어려워요. 이것이 뭘 가리킬까? Green economists would consider this to be categorized this. 얘들아, 왜 조용해졌어? 디스가 뭘 가리키냐고? 어? 뭘 가리키냐고? 예습을 해왔을 거 아니야. 디스가 뭘 가리키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고? 어느 부분을 받아야 되냐고? 앞문장. 앞문장이 어느 부분? 응? 여기서 디스는 얘들아 C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attempt to evaluate in some way aspect of life which economics had ignored 이걸 가리키는 거야. 자. 왜 이걸 가리킨다고 봐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evaluate라는 단어가 나오지 평가하다라는 단어. 오케이? 그 단어랑 뭐가 대응이 되는 단어냐면 똑같은 단어냐면 A의 마지막 단어로 등장하는 measure라는 단어가 보이지? 이 두 개가 같은 단어인 거야, 얘들아. 이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error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를 낼 때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카테고리 에러.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오면은 카테고리 에러라는 말이 빈칸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도 어려워요.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카테고리 에러라는 말이 빈칸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도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돼?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줄게요. 지문 정리를. 지문 난도가 좀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보면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리 앞부분을 읽을 때는 뭐 환경경제학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지 익숙하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잘 봐. 첫 번째 문장에서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현재 첫 문장으로 올라갔어요. 초래되어지고 있는 중인 명백한 문제들의 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지지 않았어. 그 문제들이 주목되어졌어. 경제학 분야에 있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주목되어졌고 그들은 그리고 나서 주목하고 나서 시도했지. 이 문제들을 그들의 분야, 경제학이라는 분야에 결합시키려고 시도했어. 그래서 나온 것이 환경경제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연자원경제학이랑 관련 연구들이 나왔어. 오케이? 자, 이제 B의 첫 번째 줄 문장을 읽었어요. 자,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전통적 경제학은 환경적 영향이 외적인 것, 즉 그것에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경제학 얘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나와. 환경경제학자들은 그에 비해서 열성적이야. 이러한 부정적 그 영향들을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 즉 환경의 피해를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들의 경제학의 분야로 다시 가져오려고 열성적이었어. 하지만 그거를 다시 가져오는데 그러나 여전히 방법은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이 두어진 방식. 다시 측정이란 말이 또 나와있죠. 여기도 측정에 기반이 두어진 방식으로 이거에 접근하는 거야. 그 주제에. 오케이? 그래서 잠재가격 개념을 사용하면서 측정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오케이? 다시 말해서 하고 그 앞에 두 문장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요. 알겠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어떤 것이야? 측정될 수 없다고 무시하는 어떤 것. 오케이? 그것이 가격화될 수 없다고 무시하는 어떤 것이 요즘 무시하는 어떤 거 어떤 것을 무시하는 그 방식이 가격화될 수 없다고 무시하는 그 방식이 여전히 고수되어졌어. 오케이? 즉 전통적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은 시도하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학이 무시했던 삶의 측면을 평가하려고 시도하는 것.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앞 문장 In other words 뒤에 말이 좀 어렵지 문장이 해석이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기존 경제학자들이 가격화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는 방식이 여전히 고수되어졌어. 오케이? 즉 이때 무시하는 방식이란 건 측정적 과학적 측정적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 방식을 여전히 고수되어졌어. 이해가 돼? 즉 잠재가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오케이? 고수됐지만 여전히 평가하려고 했어. 오케이? 새로운 것을 평가하려고 한 거지. 경제학이 무시했던 어떤 그러니까 이거야. 한마디로 이 문장을 In other words 뒷 문장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해하기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기존에는 무시하던 것을 평가하려고 했어. 오케이? 이해가 되지? 근데 이게 이제 문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잘 봐. 기존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지?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 문제점이 숨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방식을 사용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 기존 방식이 원래부터 가격화가 불가능한 것을 무시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오케이? 가격화가 불가능한 것을 무시하는 기존 방식이야. 알겠지? 이 방식을 사용해서 가격화 불가능한 것을 뭐 하려고? 평가한다 그랬잖아. 이 평가는 가격화잖아. 가격으로 측정하는 거잖아. 오케이? 가격화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거야? 에러인 거야. 에러. 실수인 거야. 카테고리 에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범주를 잘못 잡았다라는 거지. 오케이? 엉뚱한 범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 에러라고 카테고리 에러라는 것이 카테고리 에러라는 개념이 왜 나오냐면 이 문제를 내가 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잘 읽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원래 이런 방식의 기존의 방식이라고 가격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격화가 안 되는 건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내지 측정이 안 되는 거를. 근데 그 방식을 이용해서 가격화가 안 되는 거를 계속 가격화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걸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에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서 오케이? 카테고리 에러라는 개념이 오케이? 이해가 돼? 오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믿어. 이 그린 지금 여기서 보면 환경 경제학자하고 그린 경제학자가 좀 다르게 쓰이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게 쓰이는데 친환경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범주의 실수다라고 이 얘기를 한대. 잠깐만요. 카테고리 에러라는 말이 있나? 우리말로 좋은 말이? 그치. 범주 실수? 뭐 그밖에 없는데. 다른 거 없는데. 범주 분류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걸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던 그 단락 앞부분 즉
박스와 비까지 읽었을 때 느낌과 마지막에 두 문장 두 부분을 읽었을 때 느낌은 전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내 얘기가 오케이. 네. 기존의 앞 그 저거를 왜 범주화 실수함으로 범주 어디서 범주화가 이런 건데? 범주를 가격화할 수 없는 거를 가격화 불가능한 거를 가격화를 하는 그 불가능한 것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가격화 불가능한 걸 가격화 가능한 것에 범주로 잘못 넣었다는 얘기지.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집어넣었다 범주로. 그래서 범주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카테고리 에러라고. 오케이? 이해가 돼?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EBS 지문에서 얘들아 제일 어렵게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그거야. 그 수능에서 예측과 전혀 다른 글들. 그니까 그게 예측과 다른 글들이란 게 한 줄을 읽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 글은 이렇게 갈 거야 하면 니네가 복습을 할 때도 두세 문장을 읽고 나가지고 아 이런 얘기였지 하고 밑에를 그냥 쭉 내려가 버린다고. 대충 다시 고민을 안 하고. 그런데 밑에 내용은 다른 내용이라고 니네가 생각하는 거라. 그랬을 때 여기서 변형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여기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넘어갑시다. 10번 들어갑니다. 한 문제에서 너무 오래 했어. Until fairly recently, 상당히 김영 괜찮아. 이렇게 틀릴 수 있겠네. 좀 내용 이해가 그럴 수 있어. 너무 너무 생각을 많이 했나 보다야. 상당히 최근까지. 근데 이런 답은 틀리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은 어렵지만 답을 고르는 건 쉬운 문제야. 알았지?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답을 고를 때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혼자 공부할 때와 문제를 풀 때는 전혀 다른 마인드셋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실력을 키울 때와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내가 맨날 축구선수 비유를 했잖아. 축구선수가 혼자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니? 러닝하고, 다리 근육 운동하고, 패스, 1대1 패스하고, 슈팅 연습하고, 트랙 돌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지? 스쿼트하고. 근데, 경기장, 자, 실전에 들어갔어. 실전에 들어갔는데, 혼자 운전할 때처럼 스쿼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뛰기,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든지, 거기서 트랙을 혼자 돌고 있다든지, 슈팅 연습을 한다든지, 난 원래 정석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인드셋은 완전히 다른 마인드셋이라는 거야. 문제풀이와 이거는. 그리고 모의고사를 두 회분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걸 언제 모의고사를 볼지가 애매모호하다. 지금 모의고사를 두 회분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너네 테스트를 해보려고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근데 내신을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안 되니 참 난감한 상황이야. 언제로 할까? 우리 원래 계획했던 6월 초에 한번 봐볼까? 이 시간에 볼까 아니면 다른 앞 시간에 봐야지. 와가지고 일찍 와서 반대는요. 저녁은 어떻게? 응? 저녁을 어떻게 하냐고? 저녁은 그냥 내가 저기 생크림 초코파이 하나씩 줄 테니까 먹어. 시간이 안 되는데요. 왜? 시간이 안 되는데. 왜 안 돼? 저 앞에 다른 선생님 거 들어. 다른 선생님 거 수업을 듣는다고? 그 수업 없어질 거잖아. 6월 초 되면 내신 가까워지면 휴강 되잖아. 내가 알거든. 그치 맞지? 맞지? 어디서 무슨 지금 어디서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한 시간 반만 일찍 와가지고 듣기 필기 다 같이 해가지고 한번 봐보는 게 어떨까? 너도 안 돼? 너 앞에 뭐 있어? 수학학원이 그럼 딴 날 와야지 뭐. 딴 날 와서 그 두 2주만 시험을 봐보자고. 거기에는 이 EBS 지문이 들어가 있어. 그 똑같은 비율로 6월 모의고사랑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 자, 봅시다. 상당히 최근까지, until fairly recently까지, human beings lived in keen bands of usually no more than 20 people. keen은 아주 혈족의 친밀한 혈족 무리들이야. 밴드는 무리죠. 밴드 한다 그러죠. 밴드 무리야. 밴드 새끼는 무리들이야. 이 보통 노모덴은 뭐야? 언니죠. 단지 20명의 정도의. 오케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느슨하게 associated 연관을 맺어 into tribes 부족들 속으로 연관되 들어가 아마도
몇백 명인. 그러니까 부족이 몇백 명짜리 부족이 있고 그 몇백 명짜리 부족에서 20명이 가깝게 살았다고. 20명 단위로. 알겠지? 선생님 우리 안 그런데요. 우리 몇백 명 학교만 몇백 명이고 뭐 저 이런데요. 그거는 인류 역사라는 시계 시간의 텀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지. 왜냐면 인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산 것이 만일 길게 잡아서 100만 년이라고 한다면 100만 년 중에서 인류가 이렇게 큰 단위로 모여서 산 거는 만 년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럼 전체 기간에 1%야. 길게 잡아서 1%야. 사실은 더 짧게 잡으면 우리나라 보고 반만 년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짧게 잡으면 사실은 0.5%도 안 되지, 그치? 천 년 0.1%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인 거지.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Open to nature and each other. 자연과 서로서로에게 열려있는 채로 They knew each other more intimately than we can imagine today. 그들은 알았어. 서로서로를 더 친밀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당연하겠지, 그제? 스피치가 말이 may have been superfluous. 자, 단어 알아두시고요. 예. 과도한. 추가되는 거예요? 슈퍼니까요? 위에 추가로 막 흘러가는 쓸데없는 거야. 알겠지? 말 안 해도 알아! 이런 거지. 왜냐면 그것이 종종 연인들 사이에 애미와 애새끼 사이에 종종 그런 것처럼 말이 필요 없대. 말이 불필요하대. 연인 사이에 말이 불필요하다고 개구라예요. When we know someone that well,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that well, 여기서 that은 그렇게로 해석이 돼야지. 누군가를 그렇게 잘 알 때 we know, 우리는 알아 without asking, without asking은 괄호로 묶어야죠. 물어보는 것도 없이 what they are thinking and feeling,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 오케이? 묻지 않고도 알아요. 묻지도 않고도. 이심 전심 뭐 이런 말 나오는 건 개쿨한데. All the more in pre-linguistic times. 더더욱 pre-linguistic times에 언어 이전 시대들의, 오케이? 프리가 붙었으니까요. 그때 언제냐? When our empathetic faculties were yet unclouded by mediatory patterns of language. 더더욱 그랬어. 자, 이 문장이 완전하질 않죠. 오케이?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앞 문장을 다시 쓰면 돼요. 그죠? 앞 문장을 다시 쓰면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아? 묻는 것 없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우리는 알아? 오케이? 근데 우리는 알았었을 거야? 더더욱, 더 심하게. 오케이? 이 말이야. 알겠지? 알았었어. 더 많이 알았었어. 더더욱. All the more하게 알았었어. 언제? 언어가 없던 시절에. 오케이? When? 이때 when은 관계부사 왜냐? 그때 언제냐? Our empathetic faculties. Empathetic faculty라 그랬는데 자, empathetic faculty 표시해놓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Faculty가 교수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뭐를 의미할 수 있어? 뭐를 의미할 수 있어 얘들아? 능력을 의미할 수 있잖아. 여기서 능력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 다 까먹었어 거지 같은 새끼들. 능력을 의미할 수 있지. 그래서 empathetic은 공감적이냐, 우리의 공감적 능력들이 yet unclouded, 아직 unclouded, 구름 끼지 않았을 때, 뭐에 의해서 구름 끼게 되지 않았을 때, unclouded 다시 잠깐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 아는 건데,
왜 몰라요? 다 까먹었어. 그리고 구름이 없는 맞는 말인데?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게 글을 특이하게 썼는데요. 이렇게 봐야 돼요. 언을 얘들아 떼봐. 언을. 언을 딱 떼면 언을 떼면 언은 낫이잖아. 떼어서 낫으로 처리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글을 낫으로 처리해서. 오케이? 지금 뭐냐면 clouded by the mediatory apparatus of language. 이제 요 부분을 묶는 거야. 형용사처럼. 그리고 거기에 언이 붙은 거야. 낫이 붙은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석이 이해가 되지. 응? 뭔 말인지 알겠어? 다루는 방법을 언을 낫으로 봐버리고 clouded by the mediatory apparatus language 이렇게 나왔지? 언어라는 매체적 장치에 의해서 구름 끼게 되어지지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unclouded by가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clouded by 하면서 전체가 묶이고 거기에 언이 붙은 거야. 거기에 낫이 붙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처리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지 문장이. 알겠지? 오케이? 왜 이렇게 글을 쓰나요? 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외국어기 때문에 외국어는 우리말하고 좀 달라 쓰는 방법이. 그래서 모든 게 우리말로 딱딱 대응될 수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대응이 되게 이해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알겠지? 그럼 내 말을 들으면 이해는 되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어라는 매개적 장치에 의해 구름 끼게 되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공감 능력이, 오케이? 엠퍼세틱이 공감적이니까 우리의 공감적 능력이 아직 언어라는 매개적 장치에 의해서 구름 끼게 되어지지 않았던 언어 이전 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언어 이전 시대는 더더욱 그랬을 거야. Spending some time alone with a person or a small group in silence and observe whether after just a few days or even hours you feel mo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m than if you had been talking. 틀렸네. 이게 4번이 틀렸네. 말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엔드를 동그라미 쳐봐요. 그게 엔드를. 엔드를 동그라미 치고 옵저브를 밑줄 쳐봐라. 옵저브를 밑줄 치고 옵저브를 앞에 옵저브하고 병렬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앞 옵저브와 병렬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그죠? 옵저브와 병렬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문장이 새로 나가면 되겠잖아요. 네, 문장이 새로 나갈 수 있죠. 그럼 엔드 앞에도 문장이 완전해야죠. 제대로 된 문장이 있어야지. 오케이? 근데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럼 스펜딩을 뭘로 고치면 되지? 스펜드라고 동사 원형으로 고쳐주면 되겠지? 그럼 명령문 두 개가 병렬된 걸로 보면 되지? 약간의 시간을 홀로 보내봐 한 사람과 혹은 작은 집단과 침묵 속에서 그리고 관찰해 며칠 심지어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단지 네가 더 친밀하게 연결됐다고 느끼는지 그들과 뭐보다 네가 계속 너희들이 계속 이야기했었을 경우보다 오케이? 그랬을 경우보다 더 친밀해졌다고 느끼는지를 관찰해봐. 오케이? The empathy and intuitive understanding of others that develops in such circumstances 공감 그리고 직관적 이해야 직관적 이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환경에서 발전하는 그것이 아주 놀라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지문은 그 올더 모어가 있는 이 문장이 어려워요. 이 문장을 표시해두세요.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오케이? 지금 잠깐만 문장사를 출제할 수 있나 보다. 하나, 둘, 셋, 넷,
문장사육도 출제할 수 있다. 문장사육도 출제할 수 있어요. 네, 넘어갑시다. 내가 독해 연습을 맨 앞에 하는 이유를 너네가 알아야 돼. 아직 내가 머리가 맑을 때. 점점 뒤로 가가지고 전준아하고 규명호가 스트레스를 줘서 내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지면 이거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해. 수업을 하기가. 아직 나의 뇌 상태가 맑을 때. 고3들을 오래 안 봐서. 고3을 오래 볼수록 상태가 안 좋아져. 네. 그리고 너네 재수를 하면 영어가 더 중요해지더라. 왜요? 지금 2022년 입시 안에 보다가 고대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올해까지는 고대가 영어 100점 차이가 1점밖에 안 나거든, 1, 2등급이. 근데 내년부터는 1, 2등급이 3점으로 바뀌어. 정시에서. 대신 내년에 장점은, 너네가 재수를 했을 때 장점은 고대 같은 경우 정원이 두 배로 늘어. 정시 모집 인원이. 왜요? 응? 왜요? 그 정시를 정부에서 늘리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800명이었는데 1,400명이 돼. 정시 모집 인원이. 그거 엄청나게 드는 거야. 그러면 상위권은 몇백 명이 늘면 굉장히 많이 는 거야. 그거는 한 학교가 몇백 명이 늘면. 예를 들어서 고대만 느는 게 아니라 연대도 늘 거고 서울대도 는단 말이야. 그럼 연고대 서울대가 확 느는 거야. 그러면 정시의 모집 인원 자체가. 그러면 그 공간이.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약대가 또 생기거든. 약대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과는 또 더 느는 거고. 그 인원이, 정시 인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패해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내년이 너네를 기다리고 있어. 네. 자, 봅시다. 11, 12번. When students in a civilian college who are found to be cheating on an examination, it does not make a story in the national media, not even headlines in the local papers, probably not a story in a college newspaper. 이 civilian이라는 단어가, civilian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civilia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뒤에 이제 military가 나올 거를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에 뒤에 보면 military가 나오지. 이게 대응이 되는 거지. 오케이? 보여요? 그러니까 civilian이 나오면 military를 생각하고 있어라. 오케이? 민간인, 군발이 이렇게 되는. 민간인 대학의 학생들이 발견되어져 컨닝하는 걸 시험에서. 오케이? 즉 컨닝하다 걸리면 걸릴 때 그것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아. 국가적 미디어에서 헤드라인도 안 돼. 동네 신문에서. 아마도 대학 신문에서도 스토리도 채 안 돼. 오케이. 근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그 생기부 내용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저기 조국 딸 생기부 내용 갖고 재판하고 있잖아. 여기 체험학습 갔냐 안 갔냐 막 그러면 거기 나와가지고 어떤 새끼가 난 못 봤는데 저 새끼 쟤 못 봤는데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와서 봤는데요. 그래서 뭐 저기 촬영된 그 CCTV에 촬영된 거 보고 쟤 맞아? 막 이러고 있고. 야 진짜 멋있는 나라야.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너네 대학 입시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거 있잖아. 그 생기부에 한 줄 한 줄 있지? 그것 따지면 난리 나는 거야. 너네 구락 전 대성고 애들은 다 감옥 가. 부모들이 다 감옥 가게 생겨서 대성고는 다 구라거든. 거기 복붙해가지고 대충 붙인 거거든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근데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애들도 알고 한 거면 그 졸업한 지 오래된 애들은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어. 멍청해가지고. 자꾸 저 봐요. 응? 너도 생기부에 구라 쳤냐? 생기부 구라는 모두가 쳐. 사실은 생기부에 구라는 야 이거잖아. 뭐 엊그제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생기부 자소서 뭐 생기부의 과장 뭐 자소서의 과장 처벌 가능할까? 그럼 니네 생기부 내용 봐. 다 과장이잖아. 이 학생은 뭐 세특 써놓은 거 봐봐. 다 개꿀하잖아. 세특 써놓은 거 사실은. 아니요. 약간씩 다 과장했잖아. 니 세특에 너의 등급과 너의 영어 실력 이게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게 나와 있으면 너는
망하는 건데. 그게 그 말이 안 된다고. 5등급, 4등급, 5등급이네 세특에 보면 뭐 아, 좋게 써 있어 좋은 말로 꿈꾸라잖아 그거 사실은. 세특이 아닌데 그거. 그럼 그 저기 저 학교 선생님 이렇게 처벌해야 돼? 물론 입시 비리로. 근데 처벌 그때는 처벌 안 됐어. 문제가 됐던 경우는 있었어. 선생님 대학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그 새끼 이름도 안 잊어버려. 최동명이라는 새끼가 있었어. 89학번에. 아이씨 학번 빡. 99학번. 99학번에 영문과에 최동명이라는 애가 있었어. 굉장히 연예인처럼 생겼어. 이 새끼 잘생기고.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약간 말이 잘 안 통해 애가. 저 약간 이상 행동을 해. 당구를 개잘 쳐. 나는 내가 당구를 제일 잘 칠 줄 알았는데 그 새끼 나보다 더 잘 쳐. 당구. 야 이거 뭔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나보다 당구를 더 잘 치는 새끼야. 그것도 재수생도 아니야. 현역이야. 재수라는 새끼도 아니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1학년 2학기 때가 됐는데 이 새끼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수업을 듣고 있어. 4학년 전공 수업을 가서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저거 뭐 듣고 왜 듣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영어 좀 배우려고. 근데 보니까 약간 잘 졸고 있어 가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지. 4학년 전공 수업인데 그 고급 영장문 수업인데 그걸 1학년 때 듣고 있는 거야. 약간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비리가 터졌어. 알고 보니까 얘네 아버지가 고대 언론대학원 학장이었어. 그래서 교수 자녀 그냥 들여온 거야. 정원 내로. 그것도 이건 비리잖아. 근데 처벌 안 받았어. 얘만 그냥 근데 얘도 재적이 됐나? 하여튼 졸업을 한 걸로 했어. 어느 날 TV에 나왔어 얘가. M 전문 MC, MBC 전문 MC가 돼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한동안 하다가 결국 안 됐는데 하다가 망했는데 결국 해외로 뭐 유학을 간다고 떠났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진짜 어이없는 새끼들. 좋은 나라예요 우리는. 99학번이라고 이 새끼야. 99학번 89 아니라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89학번과 숫자가 비슷하잖아. 99학번 제2학번인데 자 99 너 2학번이 될 수 있을까? 보장이 있을까? 2학번? 아우 되려고 최선을 다할. 아니 되려면 되는 거지 뭐. 2학번이야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뭐. 다 2학번. 21년 군바리가 될 수도 있고 군대를 가고. 자 어쨌든 민간 대학의 학생들이 컨닝하다 걸리면 그 뭐 별거 아니야. 알겠지? 뭐 학점 빵꾸 F 받고 끝나 그냥 보통.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주. The students, 학생들이 may have a hearing, 히어링을 할 수도 있어. 히어링은 뭘까? 듣기. 지랄하네. 부정행위. 청문회를 얘기하는 거야. 아, 무식한 새끼들. 되게 멋져요, 이런 거. 예전에 나왔었어, 이제. 청문회를 가질 수 있어. 학생이나 교수진의 그 분야의 보드는 위원회죠. 오케이? 위원회 앞에서. 오케이? 너 왜 그랬니? 하고.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알겠지? 제가 밤새 술을 처먹느라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알바하느라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졸업을 해야 돼서. 그리고 이 페널티 처벌이 maybe imposed 강요되어 부과되어 줄 수 있죠. If the verdict is that the students are guilty. verdict이 뭐지? 평결. 평결을 버딕이라고 하죠. 배심원들이 정하는 거야 보통.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평결이야. 만일 그 평결이 뭐냐? 학생이 죄가 있다! 잘못했다! 라는 평결이 나면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어. 오케이? The penalty, 그 벌칙이란 게 maybe a failure in the course. 그 과정에 빵꾸라는 거. 오케이? F 받는 거. 혹은 brief suspension, 간략한 suspension은 뭐야? 보류, 유보. 정학, 그죠? 정학. 유보니까 정학이지. suspension은 자격 중지 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정학을 얘기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짧은 정학, 2주 동안 학교 못 와, 뭐 이런 거 있지? 수업 못 들어, 이런 거. 그 기관에 있어서. 대학이잖아, 학점이 날아가잖아, 그것 때문에. 종종 it is less severe
than either of these. 이것들 둘 다보다 덜 혹독해. 보통. 오케이. 세이비어가 혹독한 이니까. 자, 근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The West Point scandal in 1976. West Point는 made front page news across the country. So West Point는 미국의 육사야. 오케이. 미국 육사를 West Point라고 불러. 오케이. 1976년 미국 육사에서의 스캔들이, 이 스캔들이란 게 그 남자 여자 지랄하는 그게 아니라 그 부정 사건, 부패 사건, 부정 사건을 다 스캔들이라고 불러. 오케이. 남녀 사귀는 건 스캔들이라고 안 해, 영어로. 알겠지? 그 스캔들에 일면 뉴스가 됐어. 일면 뉴스가 전국적으로. 오케이. Military students, 군사 대학을 다니던 사관학교 학생들이 watching, 컨닝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which violated, 그것이 위반했어. Honor code, 명예 규칙이란 것을 위반한 거였어. That event, 그 이벤트가 a most serious matter, 하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was followed, 따라졌어, by student dismissals and lengthy editorial comment. 학생의 dismissal이니까 퇴학이야, 퇴학. 이거는 학생 퇴학과 긴 사설의 논평, 이것에 의해서 따라졌어. 오케이? 여기서 이 아너코드는 그거 같은데, 이게 그 시험을 볼 때 감독관이 없어. 감독관이 없고 시험을 보는 게 있거든요. 잠깐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No definition found. Fuck. 검색을 들어가야지. 야, 이게 좋네. 이걸로 수업하니까. 현재 아너 코드는 자, 아너 코드가 뭐냐면, 자, 설명이 나와요. 구글에. 그 학교 안에서 맹세하는 거야. 내가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오케이? 나는 절대로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서약하는 거, 서약을 하는 걸 아너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명예 규칙 같은 거야. 그래서 뭐 그 입 그 대학 같은데 입학할 때 나는 이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아니면 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아니면 의사가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는 절대로 이러이러한 짓을 안 하겠다라고 서약을 해. 그리고 이것을 위반할 때 다른 학생들이 고자질을 하도록 의무화돼. 이걸 고자질을 안 하면 얘기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얘도 처벌을 받아. 얘도 아너코드를 위반하는 그런 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아너코드라고 한대요. 자, 다시 갑니다. 계속. In the junior class, 주니어니까 2학년이죠. 3학년, 미안합니다. 아, 병신이야. 주니어는 3학년이죠. Freshman이 1학년이고, Sophomore가 2학년이고, Junior, Senior. 주니어가 3학년이고, Senior가 4학년이야. 2학년 반에서 184 students, 184명의 학생들이 were formally accused, 공식적으로 고발되어졌어, of cheating, 컨닝한 것 때문에. 여기서 accused는 고발하다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150명, 그들 중 152명이, 184명 중 152명이 were expelled, 추방되어졌어. 오케이? 추방되어졌어. Similar cheating scandals at the Naval Academy in Annapolis and at Air Force Academy in Colorado Springs. 유사한
컨닝 사건이지? 유사한 컨닝 사건이야? 여기와 여기에서 그 해군 해사랑 공사에서 그것이 가장 심각한 관심, 어텐션을 받게 됐어. 자, 이제 일반 대학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사관학교 얘기가 나왔어. 오케이? Why cheating by an officer candidate taken more seriously than cheating by a civilian student at the same educational level? 왜 cheating서부터 candidate까지가 묶여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officer candidate는 사관 생도, 사관 후보생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장교 후보생. 장교 후보생에 의한 컨닝이 take more seriously,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냐? 같은 교육 레벨에서의 민간인 학생에 의한 컨닝보다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훨씬 더, 그것도. 오케이? 왜 그러냐? 이제 두 개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오케이? The question almost answered itself. 그 질문은 거의 그 자신에게 답해. 물을 필요가 없어. 이 말이야. 알겠지? 당연한, 자명한 얘기,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Civilian schools, 민간인 학교들은 have honor codes. honor code를 얘네도 갖고 있어. But, 그러나, moral education, 도덕 교육이 is usually not a conscious educational goal. 의식적 교육적 목표는 아니야. 도덕을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게. The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의 그 사관학교가 has a well-known honor code. 유명한 honor code를 가지고 있어. Requiring 요구하는. A cadet will not lie, cheat, steal, nor tolerate anyone who does.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구라를 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뿌리지 않고 그리고 견디지 않아, 참지 않아, 뭐를 관용하지 않아? does는 구라치고 사기치고 뿌리는 새끼를 용납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걸 가만둬도 안 돼. 오케이? 이해가 되지? 네, 우리나라는 뭐 이 아노코드가 골때려요. 우리나라 술 마시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아노코드가 담배 피면 안 돼, 사관학교에 여자친구 사귀면 안 돼, 무슨 지랄 엽체 같은 그런. The experience of living by such code, 그러한 코드에 따라서 사는 것의 경험이 we hope, 우리는 희망해 will help 도울 거야. Produce officers, 장교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장교냐? Who can be trusted? 신뢰되어질 수 있는. To support moral individualism. 도덕적 개인주의를 지지할 거라고. 오케이? 도와줄 거라고. 뒷받침할 거라고. 믿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교를 만들어낼 거다. They will have consciously practiced. 그들이 의식적으로 실행해. The reflex of honesty. 정직의 반응을, 반사작용을 of consistently doing, 일관성 있게 하는 거지. What they promised to do, 그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거, 약속 꼭 지키는 거야. Regardless of temptation, 유혹에도 불구하고. The certain temptations of individualism, 개인주의적 사고와 유혹들이 are always in the mind, 항상 생각 속에 있지. But, 그러나 we assume 우리는 가정에 people can be found,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 어떤 사람이야? 의식적으로 another moral style, 또 다른 도덕적 스타일을 채택하는 사람이 찾아질 수도 있다. 오케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럼 답은 D가 돼야 되네. 오케이?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이란 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사관생도는, 장교는, 군대 장교는 국가를 위해 모든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 돼? D가 틀렸어요. 서포트가. 그러니까 도덕적 개인주의를 거부할 거라고 믿어질 수, 신뢰될 수 있는. 오케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오케이? 뭐라고 쳐요?
뭐 리젝트나 뭐 몰라요. 뒤에서 찾아보세요. 귀찮아요. 안 찾아도 돼요. 자, 11번 답이 뭐죠? 아니요. 대충 하지 마 이 새끼야. 너 몇 번 골랐어? 4번? 아니요. 4번 아니야? 4번 아니야? 4번 골랐어. 어? 4번 골랐어.